지난 9월부터 발생한 경기 북부 지역의 소 집단 폐사가 잇따르면서 농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포천의 한 축산 농가. 젖을 짜야 할 소들이 보이지 않고 썰렁합니다. 이 농가는 지난해 발생한 보튤리즘으로 인해 키우던 젖소 90여 마리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소 집단 폐사 원인을 보튤리즘 독소증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튤리즘은 소의 신경과 근육 접합부가 차단돼 무기력한 마비 증상을 겪다가 죽게 되는 병입니다. 포천 지역은 작년 9월부터 지난 20일까지 330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지만 정부는 보튤리즘을 법정 전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자체를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폐사증에 보상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도나 중앙 농림수산부나 건의사항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고 뭐 건의사항은 이거는 뭐 보상금이 없더라도 좀 검토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채증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축산 농민들은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공시가 그것만이라도 네. 보상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옥값보다. 네. 그래도 그냥 그것만이라도 해주면 네. 그래도 100마리 묻었으면 그래도 한 4, 50마리 사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정도로만 보상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게 받죠. 소 한 마리 값은 평균 500만 원. 농가들은 빚을 내서 축산업을 살리려고 애를 쓰지만 해마다 찾아오는 악재에 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갑니다. 천지TV 김세롬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